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계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앞쪽으로 대단지 아파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변으로는 이렇게 주택단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바로 부계고등학교 위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거 인프라 좋은 현장인데요. 부계고등학교 뒤편으로도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시기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도로가에서 조금만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현장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걸어서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빌라긴 하지만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바로 이 현장입니다. 외관 상태 굉장히 좋죠? 주차는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자주식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넉넉하게 주차 공간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1층에 이렇게 공동 보안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방 두 개, 화장실 한 개, 그리고 앞뒤로 통 테라스가 위치한 오늘 현장은요. 360도로 뻥뷰에 해당하는 현장이고요.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두 분이서 사시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건 위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5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통 베란다가 2개 있는 현장입니다. 특 올수리가 완료된 현장인데요. 앞뒤로 전혀 막힘이 없고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정남향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굉장히 넓은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거실 앞쪽으로 통베란다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쪽으로 정남향이라서 굉장히 채광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방 두 개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방 모습, 그리고 뒤쪽으로도 지금 뒤에 통베란다로 연결되는 문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욕실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실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현관문과 도어락 새 제품이고요. 이제 키높이 2단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쪽도 보시면 타일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위치한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안방 쪽 앞쪽으로 통베란다 위치가 되어 있고요. 남향으로 위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입니다. 이쪽 면으로 보시면 이제 11자 정도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이쪽 면으로 12자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LED 등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크게 창문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앞 통베란다로 이어진 창문이고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은 거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집이 굉장히 밝은 걸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주방 왼쪽으로 위치한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이고요. 이쪽 면으로는 6자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면으로 7자 사이즈 나옵니다. 이 뒤쪽으로도 지금 통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통베란다 앞쪽으로 유리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춥지 않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벽조, 도배도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 앞쪽으로 전실 보이고 있고요. 전실 왼쪽으로 욕실인데요. 욕실도 보시면 굉장히 넓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왼쪽으로 환기창 그리고 코너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타일 시공 전부 깔끔하게 온수리 된 모습입니다. 이제
앞쪽으로 굉장히 넓게 거실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실 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광 굉장히 잘 들어와서 굉장히 밝고요. 위쪽으로 LED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소파랑 충분히 공간 사이즈 나오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쪽 이제 TV랑 놓으실 공간인데요. TV랑 놓으셔도 이 사이즈 자체가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대형 TV 놓고 사용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앞쪽 통베란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 사이즈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샷이 전부 다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타일도 이제 시공을 전부 다 하셨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지금 이렇게 문을 다 여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맞바람 통하면 집도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이 왼쪽으로는 이제 안방 모습이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수전도 설치되어 있어서 바닥 청소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거실 뒤쪽으로 위치한 일자형 주방 모습인데요. 위쪽으로 레일 등 설치되어 있고요. 상하부자 전부 깔끔하게 새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환기창과 이제 대형 싱크볼, 3구 가스 쿡탑까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뒷베란다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냉장고도 이쪽으로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뒷베란다도 앞베란다만큼이나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닥도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수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탑층이다 보니까 이 밖으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전부 다 위층을 온전히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앞쪽으로도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어서 거의 360도 모든 뷰를 다 보실 수 있는 현장이에요.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구 부계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5층에 위치한 방 2개, 화장실 1개, 이제 통베란다가 2개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특 올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사만 오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막힘이 없고요. 거실 있는 투룸이라서 이제 두 분이서 지내시기에도 충분히 사이즈 넓고요.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여기는 1호선 부계역까지 도보 9분으로 가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요. 공원, 커피숍 등 도로가 바로 맞은편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근린 생활시설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학교는 부계 서초, 부평 동중, 부평 여중, 부흥고, 부계고등학교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부계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1억 초반대로 투룸에 거실 굉장히 넓은, 그리고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제 베란다가 되어 있는 집 흔치 않은데요. 빠르게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 Thank you.